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순천곡성 선거구와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결과가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는 단연 순천곡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왕의 남자들이 여야 후보로 맞붙어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대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정서도 여전히 강해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민심이 끝까지 그 실용적 접근을 취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심판이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광산을도 전국적인 관심 지역입니다. 말 많은 전략 공천을 받고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악재까지 겹쳐 여당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결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랭합니다.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권 후보를 전략 공천한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표에 합당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고 해가지고 광산 우리든 사실은 곡성 순천이든 간에 후보 공천의 전략과 명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권 후보와 경쟁하는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이미 당선권에 접어들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무소속 양천석 후보도 유권자들의 선거 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20대 폐기를 앞세워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